상부 29인치 모니터 1열에 2명, 2열에 2명, 3열에 독립시프트 1명, 그리고 4열에 싱킹시프트 3명. 즉, 어쩌다 8인승이 되는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가 마트원입니다. 그 태풍 인남루가 이렇게 지나갔는데 피해 입으신 분들 많지 않았기를 제발 기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사실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트원 블루밴 하이드무진 출구 영상 담을 건데 오늘은 굉장히 특이해요, 심피해님. 네, 맞아요. 이런 차 똑같이 해달라고 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영상 잘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외부 쪽에 자랑 좀 해야죠. 외부 쪽에 완료판. 하이로프 디자인, 그리고 GF5 재질, 그리고 안쪽에 이솔라 단열재. 요즘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산인데 그래도 공급에 차질이 없다고 어제 최우준 듣고 있는가? 오래간만에 한번 그 외국 출장 갔다 왔는데 같이 저녁 식사했습니다. 술병 그러지 말고. 그리고 비관사 필름 있죠? 비관사 필름. 그리고 사이드 스텝, 전후 바디캣은 안 되어 있죠? 네. 네. 사이드 스텝만 되어 있고 이렇게 ABP 컬러에는 비관사 필름도 상당히 예쁘네요. 일단 외장 쪽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분명히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아트원 블루밴 하이리무진 전면, 측면, 후면 모두 사진을 첨부합니다. 전혀 틀리다는 거. 특히 보조 제동 등이 훨씬 더 예뻐요, 스테이니. 네, 맞아요. 열어보겠습니다. 일렬 쪽 이렇게 보면은 딱 보면은 어? 뭐지? 보조 모니터가 없네요, 스테이니. 그죠? 그렇네요. 네. 그러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똑같은 케이스인데 실내 색상이 코튼 베이지,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의 실내 코튼 베이지, 아트원 블루밴 하이리무진은 새들 브라운도 많이 선택을 하죠. 네, 맞아요. 네, 일단 코튼 베이지로 하니까 네온 커블도 있고, 맞죠? 네, 그리고 나파가죽, 그리고 아트원 목쿠션이 있고요. 바닥 쪽에는 매일 설명하지만 컬팅 자수, 그리고 라인 매트가 깔려있는 일렬 모습은 뭐 그렇게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심표현님. 왜? 워낙 많이 했으니까. 맞아요. 맞죠? 네, 기아 순정하고 똑같은 일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열이 중요하죠. 2열 여는 순간 깜짝 놀라죠. 한번 비춰주시죠. 2열의 바닥 쪽부터. 네, 평탄함 및 요트 바닥. 오, 로우 브라운과 또 이렇게 코튼 베이지가 잘 어울리네요. 그리고 조수석 뒤쪽에는, 와, 의전 시트가 딱 달려있네요. 네. 그리고, 안 보이던 게 보이는데, 심표현님? 공기청정기가 보이네요. 맞죠? 이 순정형인가요? 네. 아무래도 제가 들어가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차분히. 네. 오늘 똑같지만 이제 신발 벗고 운전석 뒤쪽에 착석을 했습니다. 운전석 뒤쪽에 착석을 했고 제 신체 조건 또 얘기해야 되나? 173이라고. 자, 이렇게 넉넉한 공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포트 옵션에 들어갔기 때문에 전동으로 움직이겠죠. 그리고 전후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트 포켓이 딱 되어 있어요. 네. 자, 운전석 뒤쪽은 순정 상태. 오늘 상당히 중요한 건 바로 조수석 뒤쪽에 시트인데요. 제가 한번 앉아 보겠습니다. 오, 편타. 정말 편타. 심피해님. 이 전동 시트는 아트원에서 이미 7년 됐어요. 사용한 지가. 네. 즉, 아직까지도 끄떡없이 작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 디지털 절대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트원에서 끝까지 이 아날로그를 강조를 합니다. 왜냐, 디지털 같은 경우는 터치로 해야 되지만, 아직까지는 아날로그가 편하다는 거. 왜? 기능 별로 없어요. 첫 번째, 창문. 올리고, 그리고 내리는 버튼이 있죠? 네. 자, 그리고 도어 열림 버튼 딱 누르면은. 왜냐, 스위치가 앞쪽에 있는데 손이 안 닿아요. 그래서 이렇게 버튼 하나를 마련했습니다. 즉, 딱 누르면 열리고 닫히고 하는 거. 그리고 시트 조작. 본 버튼은 언더 서포트. 언더 서포트가 쭉 올라옵니다. 그리고 본 버튼은 전후 이동. 7인승 릴렉션 시트는 수동으로 전후 이동, 좌우 이동이 되죠. 네. 예, 본 전동 시트는 전후 이동만 됩니다. 그리고 등판 스위치 쭉 누르면, 우와, 편하다. 그리고 열선. 이쪽으로 붙여주세요. 좀 가까이. 지금 현재 통풍. 길게 누르면 다시, 1단이나 3단을 길게 누르면 다시 열선으로 바뀌죠. 1단, 2단, 3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USB 아울렛이 있는 아날로그 방식의 아트원 전동 시트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렇게 1석입니다. 전동 시트가 1석이 되는데 과연 여기에 누가 앉을까요, 심피디님? 첫 번째,
나라 상태에도 이제 그 저희 아톰 글로벤 하이리모지 입점을 하죠. 네, 맞아요. 네, 나라를 위해서 훌륭하게 일하시는 분, 훌륭하게 일하시지 않으시는 분은 앉을 자격이 없죠. 아주 훌륭하게, 국민을 위해서 훌륭하게 일하시는 분들이 앉을 수도 있고요. 높으신 분들, 그리고 사업, 비즈니스, 회장님, 사장님들, 열심히 비즈니스를 해서 또 세금 많이 내시는 분들 앉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와이프, 아이들을 케어하느라 너무 힘들고 살림하느라 너무 힘든 사랑하는 와이프를 위해서도 이 좌석을 내줄 수도 있고요. 연예인들도 뭐 쓸 수 있겠네요. 그죠? 네, 맞아요. 그리고 때로는 저. 열심히 하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서울에서 이렇게 친구들과 술 한잔 딱 하고 대전까지 딱 본 좌석에 170도의 비밀 정말 편하게 대전까지 와서 그 다음날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는 즉 누군가가 앉았을 때 정말 미안할 정도로 편리합니다. 왜냐? 170도 그리고 언더 서포트 당연히 안전벨트 해야 되겠죠. 네. 자, 이 상태에서 잠이 올 때까지 실시간 뉴스를 딱 보고 있으면은 뭐 목적지에 도착할 겁니다 아마. 예, 정말이지 너무너무 편하기 때문에 미안해지는 그런 좌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아날로그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왜냐? 고장 나면 AS 받으려면 짜증나죠. 맞죠, 심피디님? 네, 맞아요. 잡초리 안 나야 되고요, 시트는. 자, 이렇게 2열 조수석에 이렇게 전동 시트 강조를 하고 있고요. 부연 설명. 공기청정기가 좀 시끄럽네요, 심피디님. 우와, 소리가 한 너무 커요. 어쨌든 아트원에서도 원하시면 이렇게 순정 공기청정기도 달아드린다는 사실. 그리고 역시 냉온 컵홀더가 있죠. 뒷좌석에는 이렇게 냉온 컵홀더가 있어서 한번 누르면 냉, 한번 누르면 온, 한번 누르면 오프가 되는 나름 대접받는 딱 카라멜 맥주 같은 거랑 그거밖에 몰라. 가을에는 핫커피를 딱 꼽아야 되겠죠. 네. 2열 쪽에 이렇게 전동 시트를 상당히 많이 강조했는데 오늘의 주제는 어쩌다 8인승 이 자리에 앉으면 미안해지는 이유가 있다라는 걸 설명드렸고 또 있어요. 이 좌석에 대한 비밀이. 자, 3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1석 전동이기 때문에 3열로 들어가는 통로는 널널해요. 아주 크죠. 네. 네. 뭐 제가 들어가고 있어요. 부담 없이 들어가서 3열에 이렇게 독립 시트에 독립시트에 딱 앉았습니다. 제 키가 173인데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공간이. 그룹 공간? 맞죠? 예. 그러면은 성인이 다섯 명이 아주 편하게 앉을 수가 있는 그 중에 한 석은 미안할 정도로 편한 석이 되겠죠? 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또 지금 4열에 싱킹시트를 펴놨어요. 맞죠, 심피디님? 네. 근데 이쪽 공간이 넓어요. 한쪽 전동 시트 뒤에는 굉장히 넓은 공간이 생기고 또 여기에는 또 제가 앉아봤어요. 목이 잠깐만. 네, 헤드레스트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헤드레스트를 올려보고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테일게이트도 한번 닫아볼까요? 닫혀요. 이 상태에 닫혀. 굳이 그렇게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후속에서 설명하면 되니까요. 네. 저 어쨌든 뒤로 살살 물러나 주시죠, 심피디님. 어쨌든 이렇게 의자가 4열 싱킹시도 한 명 앉을 수 있고 3열 그리고 2열에 2명 그러면 6명, 7명도 앉을 수가 있는 버전, 신기한 버전이 나왔고 특히 2열에 이렇게 전동 시트. 정말 여기 앉으면 순간 미안해지죠. 네, 오늘의 주제처럼 미안해지는 전동 시트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부 쪽 하이리모진을 사는 이유가 있죠, 심피디님. 높은 개방감 때문에 사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트원 하이루프 특징. 잡소리 안 나야 돼요, 제발. 잡소리 나면 꽝입니다. 일곱 개의 금형으로 쫙쫙쫙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잡소리 안 나고 샤무도 예쁘다. 그리고 간접 조명, 즉 센터민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이 결코 화려하진 않지만 그래도 분위기 확 살려주고 있죠. 그리고 센터 쪽 현재 블랙 컬러로 되어 있지만 베이지 컬러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신트리님.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 이렇게 에어덕트 후조가 있고 네 군데의 펠리세드 송풍구를 통해서 골고루 떨어지는 에어컨 바람은 정말 기술입니다, 기술. 그리고 중요한 거죠. 네. 가장 중요한 것도 있죠. 보면은 이렇게 전동실에 딱 앉아서 대형 모니터, 그리고 후석에서는 이 커서 리모컨으로 원하는 대로, 그리고 현재는, 현재 다 실시간 뉴스예요. 실시간. 맞죠? 맞아요. 네, 요즘에는 유튜브에 실시간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원하시면 넷플릭스까지 볼 수 있고 아트원 모니터의 특징은 안드로이드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용 핸드폰 핫스팟만 딱 열면 연결 끊기지가 않죠. 그리고 딱 본 버튼만 딱 누르면은 본 버튼을 비춰줘, 심피디님. 본 버튼만 딱 누르면은 무시동 상태에서도 이렇게 보고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 웰컴등도 있네요. 네, 즉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디자인 및 기능이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싸요. 그쵸, 맞아요. 자, 어쨌든 오늘은 어쩌다 팔인승입니다, 주제가. 그런데 시트의 활용도도 한번 봤고, 특히 2열의 전동 시트 설명을 드렸습니다. 커튼 설명 안 했죠? 블랙 하대, 원단 베이지. 그죠? 네. 더 이상 설명 안 할게요. 자, 후석에서도 한 번 더 비추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후석으로 가시죠. 아, 좀 천천히 좀 해요. 아, 그러면 어떡해요. 어쨌든 후석에서 마무리 해야죠. 오늘은 어쩌다 8인승 차량입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 골프 치러 갈 때 4명이 골프 치고, 아니면은 운전기사분 이렇게 운전해 주시고, 회장님 운전석에 앉고, 혹은 골프 치러 가서 한 잔 쫙 했는데 대리 기사 불러가지고 올 때도 본 시스템이 아마 유용할 것 같습니다. 자, 앞쪽에서 한번 더 비춰주시죠. 후석에서 한번 더 비춰주시죠. 자,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유튜브 실행하면 이렇게 실시간 방송 볼 수가 있고요. 전체적인 디자인도 제가 순정 하이리무진과 한 번쯤 비교해 주시고, 오늘의 주제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열에 2명, 그리고 2열에 2명, 한석은 의전석, 그리고 3열에 독립시트, 그리고 4열에 싱킹시트를 펼쳐놓은 모습 보여드리고 있고, 싱킹시트를 이렇게 접으면 당연히 골프백 등을 여유있게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 쪽은 아트원에 직접 생산한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완벽 개방, 완벽 차단, 그리고 캠핑 등이 있다는 거. 주름식은 제가 설명을 안 할게요. 너무 길어졌다고 하니까. 네. 자, 어쨌든 오늘은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제발 좋은 일들만 있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의 주제는 어쩌다 8인승. 훌륭한 사람들이 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의전석 일석을 소개를 했습니다. 자, 요즘 기아 카니발 만나기 상당히 힘듭니다. 계약하면 거의 10개월, 하이룸진 가솔린 기준 6개월 이상 걸리는데, 아톤에서는 이미 신동 하이루프 제조동에 선주문 차량들을 매입을 해놨죠, 신대님. 네. 9인승 가솔린 기준으로 해놨기 때문에 계약 주시면, 자, 본 차량과 똑같이 해달라. 한 달 이내로 끝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본 차량? 이만하면 가성비 있지 않을까요? 아마 전체 금액이 7천만원?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상세 내역은 공개 댓글에 올리겠습니다. 자, 아톤 블루밴 하이리무진,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꼭 비교 구매하시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아톤 24 채널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